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 저번 장난감의 1편에 이어서 두 번째 장난감을 구입했습니다. 요즘에 이게 핫하더라고요. 여기 안에 배러리가 들어있어요. 키면은 세상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고양이한테 주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키키 주자마자 도망가는 거 어딨어? 그 반칙이야. 한번 봐봐. 이게 가만히 있다가 만지거나 물면은 생선이 움직이는가 봐요. 깜짝 놀랐어요. 아, 웃겨.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저도 혹시 몰라 샀는데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대체 표정 어떡해. 너 자꾸 이러면 엄마 고무줄 준다. 고무줄만 좋아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조금 현대 고양이인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우리 키키 어떡하면 좋아요? 고무줄 줄까? 어? 반응 없어. 뭐지? 철사끈 팁 들어갑니다. 이 물고기가 안 움직여요. 건드려야지만 움직이는데 키키가 건드리질 않으니까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인형 같아요. 키키야, 우리 자꾸 엄마 보지 말고. 진명 사진 찍는 거 아니야. 사진 안 찍고 있어, 키키야. 움직여도 돼. 움직여봐. 너는 인형이 아니야. 살아있는 고양이야. 네. 키키는 이렇게 여러 장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숙녀답게 행동을 대처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키야. 찰칵. 굿. 잘했어요. 네, 이제 페퍼한테 한번 줘봤는데요. 반응이 어떨지. 멈추니까 이상했는지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니까 또 깜짝 놀래. 우리 페퍼 분. 그래도 아까 키키하고는 조금 반응이 틀리죠? 관심은 보이긴 하는데 팔딱팔딱 거리니까 좀 무서운가 봐요. 페퍼야, 너의 야생 본능을 보여줘봐. 이런 물고기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멈춰있으니까 또 공격을 시작을 하네요. 왜 안 움직이지? 아니, 갑자기 밥을 먹어. 생선을 한번 겨냥을 해봐. 밥 먹고 있어. 아니, 왜 저희 고양이는 반응이 없을까요? 페퍼, 자,
제가 방금 던진 이 철사에 관심을 더 두는 것 같아요. 페퍼야, 이 물고기 한번 만져볼래? 되게 요즘 핫한 거래. 응? 우리 고양이 핫해야지. 이게 안 움직이니까. 관심이 없어. 자, 이번에는 고무줄 들어갑니다. 생선 혼자 파닥거리고 있고요. 페퍼는 고무줄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 돈 썼단 말이야, 페퍼야. 엄마 돈 쓴 거 이거 좀 봐주면 안 될까? 생선. 아니, 다 유튜브에서는 잘만 갖고 놀던데 왜 너는 왜 그러니? 아, 정말. 아무리 핫한 거여도 저희 고양이한테는 효과가 없네요. 그냥 고무줄하고 노끈 가지고 놀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3편도 기대해주세요. 고양이 장난감 3편. I'll be back. 안녕하세요. 키키페퍼 집사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전의 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